사수가 M60 그러면 탄통 하나 보너스 그럼 여기 걸어 그럼 무겁죠? 근데 끝이 아니야 내가 일병이네? 어라? 유탄 발사기 사수네? 그러면은 소총에 유탄 추가 무게 장착 그리고 내 유탄통 추가 그러면 막 정신 못 차려 막 정신 못 차려 진짜 냉동이라고 있어요 냉동식품 사가지고 돌려가지고 그럼 1, 2등병이 카타칼로 다 해가지고 다 냉동 다 냉동 더럽게 안 녹거든 그 군대 전자레인지 그럼 냉동 맨날 다 해가지고 그거 해오는 것도 일이야 근데 저는 군대 소초 생활해가지고 PX가 없었어요 황금마차나 가끔 오고 본대 그 소초에서 9개월이었나? 다 까먹었다 9개월이고 본대에서 6개월인가? 아무튼 그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있는 건데 본대에서 3개월인가 6개월인가 본대 들어갈 때 PX 쓰고 소초 가면은 소대끼리 살아야 돼 그게 6개월 3개월인데도 있고 9개월 몇 개월도 있고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그러니까 본대 들어가면 그때 이제 연대 속 막사로 같이 들어가니까 아 8개월이었나? 다 까먹었다 그리고 해안경비대가 좋은 게 해안도 이제 나라 경계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야 위에 뭐죠? 철책선? 위에 철책선 지키는 부대랑 똑같은 봉급을 받아요 보너스가 줘요 야간 근무 비용이 나와요 근데 갔다 와서 사람은 자야 되니까 자야잖아요 그러면은 아침에 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차피 자는 시간인데 자는 시간에 돈을 받아 자긴 자야 되나 딴 사람은 밤에 자서 돈만 받는데 CP 가면 있지 않았나요? CP? 후방 CP 가면 있지 않냐고요? CP가 뭐야? CP는 방송용 아닙니까? 그리고 철책선이 힘든 이유가 산이잖아 그러니까 철책선 그 따라서 그걸 이렇게 뭐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막 체크하고 관리하고 하면서 이렇게 막 그 경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산을 능선을 타고 계속 이렇게 해야 돼서 힘든 거예요 근데 해안가는 이게 좀 덜해 물론 이렇게 심한 게 있긴 하지만 부분도 있지만 완만한 데도 있고 그리고 막 해수욕장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상대적으로 덜 힘들죠 일은 똑같은데 해수욕장은 근데 저 있던 데는 그 유명한 데 있었는데 하나 그 강릉에 그 만먼 해수욕장 있는데 경포 말고요 경포 강릉이 경포지 되게 막 복스러운 이름 있는데 복스러운 아 망상 맞아 망상 아 맞나? 아 망상 해수욕장 맞을 거야 망상이야 망상 섹터가 있어요 근데 우리 부대는 못 들어갔는데 다른 우리 중대 말고 다른 중대 우리 대대 사람인데 다른 중대는 거기가 이제 섹터로 들어가는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해수욕장에 그 민간인들 많이 본다고 좋아하더라 근데 그 대신 민간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관리할 것도 있고 해가지고 힘들대 매복근무? 매복근무가 뭐야? 섹터? 섹터가 섹터죠 구역 맡은 구역 섹터 우리 섹터 그리고 그냥 조그만한 그 집 들어가가지고 두 명씩 들어가가지고 밤새도록 그냥 바닷가 보는 거예요 그냥 쏴 이거 한 7시간씩 8시간씩 듣고 봅니다 쏴 그러다가 갑자기 소초에서 대가리가 쑥 나와 깜짝 놀라지 누구냐? 부서대장 놀래켜주려고 막 엉금엉금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총 그 상태를 안 해놔요 당연하지만 총 걸어놓을 경우 그러니까 총을 그 거치대에다가 올려놓는 경우도 있고 올려놓을 때도 있고 근데 대대나 연대에서 내려와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떻게 즉각 반응하냐 그래서 걸고 있으라고 할 때도 있고 그때 달라져 사단장이나 연대장이나 그 지령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메고 있으라고 하면 불편하지 앉아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실탄을 지급받아요 두 통 그게 하나에 몇 발 들어있더라? 15발인가? 30발 받을 거야 그게 30발이 왜 30발이냐면 발견, 간첩 발견, 두다다다다
오는 동안 우리 편이 오는 동안 두다다다다 하면서 그 동안만 버티라고 30발. 그래서 나랑 얘랑 60발. 그리고 유탄이 유탄 발사기가 소초 한 두 개나 세 개 띄엄띄엄 배치 유탄 배치. 그리고 탄통은 유탄 있는 애는 유탄이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조그만 그거 이제 통 갖고 다니고. GOP 있을 때 한번 실제 상황 유탄은 다 거쳐가야 돼. 새벽에 다 일어나서 경계선 일병짐이 많이. 알고 보니 딴 구역에서 유탄은 무조건 거쳐가야 되고. 뻔뻔 거였는데 경계 잘한다고 대대장이 금말 휴가 보내줬다는 거짓 같은 실화가 있음. 고맙습니다. 아저씨 군대 만화 그려도 되겠는데요? 후원 고맙습니다. 총을 슉슉슉슉슉슉. 그래서 그 뭐야 뭔 얘기하다 말았지? 그리고 M60이라고 우리 M16 있잖아요 소총 그거의 기관총 버전이 있어요. 그건 이제 넘버링이 이제 60이야 M60이 있는데 그게 다른 부대는 그 K3? K3야 그게 좀 K3는 K2랑 똑같은 그 총알을 공유해가지고 쏘는 기관총인데 M60은 총알 자체가 달라 커 겨울에 암벽 타는 기분으로 더 세 그리고 더 무거워 총도 그래가지고 정석으로 하면 10몇 킬로인데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고 다녀야 돼 어깨 끈 해서 이렇게 개무겁잖아 이렇게 하면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메고 댕기거든 근데 이것도 연대장이나 막 그런 데서 내려올 때가 있어. 이게 무슨 뭐 총이냐고. 이렇게 경계할 때 투입될 때 이러고 다니라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M60 사수들은 짜증나죠. 그리고 M60 사수는 이거고 얘랑 같이 근무 들어가는 쫄병은 그때그때 다른데 그날 아, 내 사수가 M60 사수다. 이러면은 보너스가 있습니다. 보너스. 탄띠. 아니 그 탄 뭐라고 그러지 이거? 탄통 M60 총알 개빨리 쏘니까 그거 하려고 이만한 거 묵직한 거 하나 줘요 묵직한 거 하나 또 이렇게 딱 메고 그래서 나갈 때 내 사수가 그거야 보통 그 M60 사수는 상병이 많이 해요 무거우니까 그리고 병장은 다 뛰어 이제 슬슬 그래서 소총만 갖고 댕겨 그래서 내 사수가 M60이야 근데 그러면은 봐봐요 소총 메고 여기다가 그 뭐 반사경 같은 거 달고 탄 두 개 받아서 끼우고 여기에 수통 넣어야 되는데 수통에 물을 안 채우는 사람이 많아 왜냐하면 무거워 이게 은근히 근데 그것도 다 검사해 그리고 물도 계속 갈아주고 그날 다시 뜨고 하기 귀찮으니까 안 하는데 미리 떠놓고 안 먹고 한 막 10몇일씩 놔두는 애들이 많아요 그럼 마셔봐 할 때 있어요 마셔봐 미친 새끼야 막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있고 그러면 이거 물무게 총무게 이거 끼우고 이거는 무겁진 않은데 그 탄창은 무겁진 않은데 걸리적거려 막 엉킬 때 막 이게 막 누르고 막 얘가 막 짜증나 그리고 여기서 그 뭐야 우위 같은 거 비가 와 그럼 우위 입고 막 걸리적거려 가지고 막 그거 입고 막 또 신형 우위도 아니야 구형이면은 판촉이 막 둘둘 말아가지고 막 진짜 막 거기 막 엉기고 막 비 막 스며들고 막 이 상황에서 사수가 M60 그러면 탄통 하나 보너스 그럼 여기 걸어 그럼 무겁죠? 근데 끝이 아니야 내가 일병이네? 어라? 유탄 발사기 사수네? 그러면은 소총에 유탄 추가 무게 장착 그리고 내 유탄통 추가 그러면 막 정신 못 차려 진짜 그리고 또 뭐야 여기 그 라이트 맞아 라이트 있어 라이트 알죠 그 이렇게 된 거 있어 이렇게 된 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있어 기역자 라이트 그거 꼭 달아야 되니까 이거 끼우고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소초마다 다른데 그 중심되는 소초에는 그 이게 있어 이거 그 뭐야 큰 거 라이트 알죠 그거 있고 옆에 탐조등 있고 제논 탐조등 있고 옆에 그 탐조등이 있는데 없는 구역은 중간중간에 무슨 뭐 야간 투시경 비슷한 것도 있어 그거 그 소초 당첨이다 사수 M60 나 유탄 그 소초에 뭐 7초소인가 그런데 7초소에 만약에
야간 투시경 걸린다? 그럼 야간 투시경 하나 또 걸어. 그러면 내 몸이 아니야. 비와. 비 오고 막 판초 위 막 엉겨 있고 막 막 팬티 안에 막 전투복 막 껴 있고 막. 근데 그 인솔자가 전반야 후반야 다른데 전반야 후반야가 이제 오전 오후 같이 낮을 12시를 기점으로 오전 오후라고 그러잖아요. 거기도 밤 12시를 기점으로 그 뒤는 후반야, 그 전에 그 저녁은 전반야예요. 그래서 전반야가 투입되고 후반야는 좀 잠 좀 잤다가 12시쯤에 교대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인솔자가 소대장 부소장 다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인솔자가 그 소대장 부소장 중에 성질이 더러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걸리면 좀 막 그 사람 인솔할 때 막 이상 막 인솔자 또 잘 만나야 돼요. 인솔자 잘 만나야 하고 가다가 막 그 교대 시간 때쯤에 그게 있어. 경비 그 뭐라 검사를 자주 와. 그 뭐라고 그러죠? 순찰을 자주 와. 그래서 그때 정도에 좀 약간 경계 좀 잘해야 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막 밤에 해야 되고 밤낮이 바뀌고 그런 게 있지만 좋은 점은 훈련을 안 해요. 훈련을 안 해. 이게 일이고 돌아와서 아침에 돌아와서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남은 시간은 또 근무 준비 혹은 뭐 소초 정비 뭐 이런 거 위주로 해서 훈련을 하려면 이제 본대로 갔을 때 연대로 이제 돌아왔을 때 소초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한 6개월 있고 할 때 뭔 얘기하다 말았지? 훈련을 안 받는 거. 훈련을 받으려면은 이제 본대 연대로 이제 돌아와서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또 곧 나갈 팀이고 하니까 유격을 안 받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유격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 말 근데 그게 유격을 아예 안 받는다는 게 아니고 유격 시즌에 꼭 우리 소초가 꼭 근무를 나갔어. 영대정은 심청민에게 실망했다. 그러니까 유격이 있긴 있어. 근데 그 시즌에 왜냐면 9개월 나가 있고 3개월 돌아와 있고인가? 아무튼 그게 그러니까 들어와 있는 시간이 짧으니까 거기만 안 걸리면은 안 받아. 천 원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받았는데 말 때쯤에 유격이 잡혔어요. 나갈 때쯤에 나 병장 때 어떻게 했다? 휴가를 갔다. 근데 원래는 뭐 유격 시즌에 막 못 나가고 이런 부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소초 생활할 때는 휴가를 못 나가. 아예 휴가를 못 나가요. 그래가지고 근무를 해야 되니까 왜냐면 그 근무 돌릴 사람도 빠듯하니까. 그러면 예비대에 들어왔을 때 순차대로 다 나가야 돼. 그러니까 뭐가 있든 나갈 수가 있어. 그거 일정만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대신 안 좋은 거는 심창맨님 관중성명들 매출을 제대로 못 써. 저도 이름에 입양 들어가서 한창 선임들이 놀렸는데 어떠셨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양건 해야죠. 입양 일병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외출을 잘 못 써요. 주어진 외출 다 쓰고 나간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그렇고 또 조금 짜증나는 거는 이사하는 거. 짐 다 싸고 개수 파악해가지고 이사 가서 다 풀고 또 해서 또 쓸고 또 정리하고 뭐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밀어내는 그 소초 사람도 예비대로 올 거 아니야. 이렇게 이동하면서 그러면은 아 소초 갔다 예비 갔다 이게 아니다. 소초 예비대 소초 예비대 이렇게 간다. 소초 예비대 소초 예비대 맞아. 그래서 밀어내는 팀 그 인수인계 받고 막 그거 다 하고 해야 돼. 막 정신없어.